터치터치 게임은 9월 29일 월요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세계인의 e스포츠 축제 2014 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두 번째 조별 예선 경기에서 삼성 갤럭시 블루, 나진 화이트 실드, OMG, 클라우드9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헝그리앱TV e스포츠 리그이자 모바일 게임 최초 정규 리그인 게임캐스트 킹오파M 배틀 토너먼트 시즌2가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인기 축구 카드 RPG 사커스피리츠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공략에 나섰습니다. 신나는 레이싱 게임 아스팔트 오버드라이브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윈도우즈 앱스토어에 동시 출시하며 반응이 뜨겁습니다. 모바일 핀볼 액션 게임 헬로 라피키 포 카카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출시됐습니다. 터치터치 게임은 9월 29일 월요일 소식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대만팀과의 결승전 경기에서 짜릿한 6대3 역전승을 거두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14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두 번째 조별 예선 경기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졌는데요. 삼성 갤럭시 블루, 나진 화이트 실드, OMG, 클라우드 9 팀이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C조 대결에서 삼성 갤럭시 블루는 푸나틱에게 패하며 지난해 롤드컵의 악몽을 떠올렸으나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5승 1패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OMG와 LMQ는 8일차 6경기에서 끝장 매치를 펼친 끝에 OMG가 LMQ를 제압하고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D조는 특히 엎치락 뒤치락 승부가 많았습니다. 지난 9월 27일 4승 1패를 기록하며 일찌감치 8강 진출을 확정지은 나진 화이트 실드는 클라우드9에게 패하며 순위 결정전까지 가는 수모를 겪었지만 기사회생으로 클라우드9을 다시 제압하며 1위를 지켜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삼성 갤럭시 화이트, 삼성 갤럭시 블루, 나진 화이트 실드, 출전 대표팀 3팀 모두 8강에 진출하며 코리아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출전 3개 팀이 모두 8강에 안착하며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롤드컵의 8강 대회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선전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헝그리앱TV e스포츠 리그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4 카카오의 두 번째 정규 리그가 4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시즌 1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지난 대회가 모바일 e스포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대회라면 이번 시즌 2 대회는 좀 더 e스포츠 형태를 갖춘 대회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는 프로게이머 1명과 게임 내 상위 랭커 2명이 함께 팀을 이뤄 총 4개 팀이 풀리그 대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시즌 1과 기본 구조는 같지만 프로게이머를 다양한 격투 게임 선수로 구성한 점에서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1에서 프로게이머로 참여해 9전 9승 무패 신화를 이뤘던 신민수 선수가 이번 시즌 2에서는 일반 선수로 참가 또 한 번 최강 퍼포먼스를 예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2013 캡콤컵 아시아 한국 예선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4위인 김관우 선수를 비롯해 2002오리스베 킹오파 단체전 우승자 박수호 선수, 2010 WCG 철권6 금메달 배재민 선수, 2012 에보 우승자 이광로 선수 등 전세계 격투게임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월드클래스 프로게이머들이 각 팀의 수장을 맡아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9월 27일 열린 개막전에서는 1팀 권준영 프로와 최길용, 김광우 선수 대 2팀 박수호 프로, 김광성, 김병윤 선수의 손에 땀을 쥐는 치열한 대전이 펼쳐졌는데요. 1팀 최길용 선수는 화려한 기술과 공격적인 게임 운영으로 올킬을 기록하며 1팀이 시즌2 개막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헝그리앱TV e스포츠 리그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 배틀 토너먼트 시즌2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펼쳐지고요. 혹시 놓친 경기가 있으시다면 헝그리앱TV에서도 다시 볼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인기 축구 카드 RPG 사커스피리치가 지난 9월 25일 국내 서비스 시작과 함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해외 서비스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공략에 나섰습니다. 사커스피리치는 이미 국내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통해 게임성을 검증받은 게임으로 축구의 역동적인 경기 구성을 리얼타임 턴제로 살려낸 독특한 구성과 화려한 일러스트, 국내 정상의 성우 30여 명이 참여한 선수 목소리 녹음 등으로 출시 이후 많은 인기를 모아왔습니다. 이번 애플 앱스토어 서비스 오픈과 함께 출시된 사커스피리츠 글로벌 버전은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5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해외 통신 환경에 맞게 게임 용량을 조절하는 등 주요 국가별 공략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주의 평화를 위해 다른 행성의 팀들과 리그를 펼친다는 판타지적 스토리와 고품질의 일러스트가 더해져 해외 게이머들에게도 좋은 반응이 기대됩니다. 한편 사커스피리치는 이번 글로벌 오픈을 기념해 오는 10월 2일까지 매일 선수를 구할 수 있는 쿠폰 코드를 선물하고 10월 8일까지 주요 국가별 언어로 진행되는 사커스피리치 퀴즈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 모두에게 유료 재화인 시공석을 선물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 유저 정착 지원금으로 튜토리얼을 마치거나 특정 랭크를 달성하면 시공석과 5성 선수 뽑기권 상자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축구 게임에 관심이 있는 유저분들이라면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레이싱 게임 아스팔트 시리즈의 첫 번째 스핀오브작인 아스팔트 오버드라이브가 지난 9월 25일 세 개의 마켓에 동시에 출시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오버드라이브는 미션 기반의 아케이드 드라이빙 게임으로 이전에 아스팔트 시리즈에선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1980년대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레이싱을 하면서 총 5개의 티어를 순차적으로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게임은 도주, 스턴트, 파괴, 제한 레이스, 일일 시험 주행, 보스전, 체크포인트 등의 미션을 완료해야 다음 구역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요. 미션 완료 후 코인과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쌓인 코인으로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우수 명차 30종 이상의 자동차를 구성해 유저 선택의 폭을 넓혔고 80년대 클래식카부터 최신 슈퍼카와 드림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동차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모바일 레이싱 게임과는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존 클래식 아스팔트 시리즈와는 달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조작법 또한 눈길을 끄는데요. 자동차를 원하는 방향에 따라 좌우로 화면을 밀거나 터치하는 방식으로 오르막 경사를 만나면 화면을 밀어 스턴트를 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점프하는 등 단순하지만 박진감 넘치는 핸들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스팔트 오버드라이브 게임 출시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는 10월 5일까지 게임을 다운받은 후 마켓에 평점과 리뷰를 남긴 유저 100명에게 핫식스 기프티콘을, 첫 골드팩 구매자에게는 기존 수량의 50% 골드를 추가로 지급하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핀볼 액션 게임 헬로우 라피키 포 카카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출시되었습니다. 헬로우 라피키 포 카카오는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핀볼 소재의 모바일 게임으로 아기자기한 우주 물고기 캐릭터와 이색적인 진행 방식이 돋보이는데요. 200여 종 이상의 캐릭터 및 악세사리와 총 4종류의 월드 스테이지 등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기록 경쟁을 즐기는 랭킹 모드와 미션 달성을 위한 스테이지 모드를 갖추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재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헬로 라피키 포 카카오 출시를 기념해 친구 초대 이벤트, 출석 체크 이벤트, 진주 획득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아이템과 게임 캐시, 그리고 한정 캐릭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액션과 퍼즐 게임이 대세인 요즘 모바일 게임계에서 색다른 핀볼 게임으로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9월 29일 월요일 터치터치 게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상희였습니다.